안녕하세요. 313 협회할 차례죠. 예, 협회는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편은 아닙니다. 많은 내용에 비해서 한 문제니까. 1번 협회의 의미 설립 목적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포함은 세 번째 줄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을 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X죠. 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다.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예. 이번에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입니다. 314페이지.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는 것을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것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고요.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민법 총칙에 보면 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 사람인자.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법인은 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뭐 경남기업 이런 거 나오던데 경남기업은 영리법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주배당을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우리 협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가. 인가라는 표현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한 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한 번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이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협회 설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 인가는 효력요건이고 허가는 적법요건입니다. 공법에서. 그래서 인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협회 성립이 안 됩니다. 인가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 받으면 협회 성립한다. X입니다. 인가에다가 협회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자연인이 되지만 법인은 반드시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고요. 등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민법에서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되면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이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면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사람이죠. 법인도. 그래서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그런데 등기 안 된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민법에서 총류라고 하죠.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4번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같은 말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 민법을. 315페이지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316페이지 2번 창립총회 의결입니다. 창립총회에는 두 번째 줄에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600명 중에서 과반수면 301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또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 회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이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기인은 6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참석인은 발기인 600명이 아니고 300명이고 발기인은 300명이고요. 창립총회 참석인은 600명 이상 참석해야 되고
이 600명은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 다 참석하면 안 되고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 및 도가 15개입니다. 그러면 300명 이상,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광역시 및 우리나라 시도는 17개입니다. 시도는. 근데 서울특별시가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또 제외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냥 충청남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지금 현행법상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를 광역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상은 지금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자, 그래서 15개 따라서 시험에 이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닥에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여기는 20명인데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이 500명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는 30명, 여기는 20명 숫자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총회 의결 내용은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다. 보고하는 게 네 번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여기 지체 없이 보고고요. 지난주에 내드린 문제 15번 문제에 보면은 그 실거래 가격 검증 내용을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체 없이 보고가 있습니다. 또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 말했고요. 일단 말로만 하고 다음에 자료는 뭐 서브노트 같은 거 다 있으니까 듣고 잊어먹고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지도감독을 보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지도감독은 협회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그 다음에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보고라는 표현이 네 번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예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조직인데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예,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종전에 협회는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되었습니다. 오늘 문제 내드린 데 보면은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몇 번에 있나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오늘 내드린 문제에 8번 X죠? 삭제됐다고. 이제 주된 사무소 위치 규정이 없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 분권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반드시 서울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에 둘 수도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모든 정치 권력이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방 분권화 정책을 시행하고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부 지회입니다. 임의 설치입니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18페이지 만약에 이렇게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 사후에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시험에 설치한 때에는 신고해야 되는데 설치한 때에 사후 신고인데 시험에 14회 시험에 설치할 때에 신고해야 된다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한, 할, 요게 차이점입니다. 즉 할은 사전 신고고 설치한 때에는 사후 신고죠. 그 시험에 14회 시험에 설치할 때에 신고해야 된다 해서 X로 나왔다고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318페이지 밑에 그 문제 25의 기출문제 보면은
옳은 것은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자금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줄 수 있도록 돈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창립총회는 300명이 아니고 발기인이 300명이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지부에 지부를 두어야 하며 X입니다. 지부 지회는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총회 의결 내용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아까 15일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실거래 가격 금증 가격 시도이사가 15일 이내 매월 15일 이내에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이런 기출문제들을 좀 보셔야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에는 절대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다른 학원 보니까 모의고사 보고 한 10명 포기했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포기하려면 포기 안 하고 고통을 이길 수 있다면 모의고사는 봐야 되죠. 보기는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봐야 됩니다. 꼭 그러나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내 문제 맞았다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당장 때려치우라고 해가지고 못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뭐 60점 넘었다고 해야 돼? 내 문제 맞았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 내 문제 맞는데 그러면은 70점 맞았다고 거짓말해야 돼요? 아예 말하지 마요. 그런 걸 아무 말도 안 하면 묻질 않잖아요. 실제 시험 보고도 떨어졌어요. 과락 나와가지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과락 나와서 실제 시험은 말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의고사는 말 안 하면 되지만 실제 시험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과락 나와서 떨어졌어요. 실제로는. 근데 과락 나왔다고 해야 돼? 아니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야 돼? 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그럼 신뢰관계가 깨져서 못 살아요. 같이 만약에 거짓말한 거 들통나면 못 산다고. 인간이 맨날 속인다 생각하면 못 살죠. 같이 그렇다고 과락 나왔다면 그래 네가 밥을 잘하나 빨래를 잘하나 뭐 공부를 잘하나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냐 이렇게 나와가 또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하지 마요. 말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예 미리 밥 다 먹고 퇴근하기 전에 아예 딱 방에 들어가가지고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있으면 비로 왜 그러는데 자꾸 물으면 말하고 싶어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러면 왜 그러는데 뭐 공부가 뭐가 중요한데 우리 건강하게 잘 살면 되지 싹싹 빌면 그때 맞지 못해서 그냥 밥 먹으면 돼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시간 많습니다.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다고 했어요. 충분해요. 지금 뭐 1차만 열심히 하십시오. 한 5월달 6월달 문제풀이 되기 전까지는 1차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 민법하고 학개론 민법 최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개론 2차는 계속 수업 들으면 자동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다 알게 돼요.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으면 다 합격합니다. 자, 319페이지 협회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 시험에 다음 중 협회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 해서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26번 시험 봐가지고요. 한 번은 뭐가 나왔냐면 그 3번에 있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업무인데 31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교육에 관한 업무가 있죠. 이게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 다음에 그 중개사고 예방교육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고유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같은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업무, 나머지 교육은 고유업무가 아니고 수탁업무,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2차 과목이든 1차 과목이든 모든 객관식 시험은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비슷비슷한 거. 예를 들면 민법에서도 전세권, 뭐 주택임차권, 민법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예를 들면 최단기 존속기간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농지는 3년 뭐 이를테면 민법에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죠. 그럼 묵시적 갱신 나오면 묵시적 갱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비교를 하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 맨 밑에 시험에 관한 업무도 역시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입니다. 시험은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회에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회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요. 시험 출제하는 것도.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업도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중개업.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죠. 그래서 협회 회장이나 협회 뭐 공제과장, 구상과장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협회 임직원들. 협회 임직원들은 시험 쉽게 내가지고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랄까요? 많이 안 되기를 바랄까요? 많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아닙니다. 협회에서는 중개업을 안 하니까. 그 협회는 중개업을 안 하니까 회원들 많이 받으려면 일단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회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니까. 그래서 협회 임직원들은 많이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협회 회원들은 많이 배출 안 되기를 바라죠? 회원은 경쟁자잖아요. 회원이 중개업을 하니까. 회원이 개업공개사잖아요. 아까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냥 단순히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입니다. 320페이지. 공제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2번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맨 밑에 공제규정 제정 승인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 승인받아야 됩니다. 321페이지 공제규정 내용인데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D것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개업을 했을 때는 공제료가 25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개업 등록했는데 보니까 19만원인가? 정확하게 1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는 게. 서울보증보험은 11만원이거든요. 그건 저는 협회 가입했어요. 비싼 거 19만원. 왜냐하면 회원들이 협회를 그 아무도 가입 안 해버리면 협회 망하면 결국은 회원들도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저는 협회 가입했는데 그 10% 이상 적립해라. 그러면 만약 19만원 받았다면 19,000원은 적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써면 안 되고. 참고로 서울보증보험은 가입해버리면 만약에 손해 발생하면 사고 나면 바로 그 1심 판결만 있으면 바로 줍니다. 보험금을. 그리고 구상권 행사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근데 협회는 1심 판결 나가지고 안 줍니다. 대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대부분까지 가면 거의 다 지쳐가지고 다 포기한다고요. 손해배상 2,000만원 청구했는데 고문변호사, 협회 고문변호사가 이야기해줘요. 너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3년 동안 소송해가지고 승소하면, 승소해도 소송비가 2,000만원 들어간다. 포기해라. 패소하면 인생 끝이다. 해서 거의 다 포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오산에서, 경기도 오산에서 골동에 개업공개사가 40명에게 1억씩 손해를 입혔어요. 40명. 1억. 곱하기 1억. 40억 손해 입혔습니다. 어떻게 1억씩 손해 입혔냐면은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하고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려막겠어요. 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속 주면서. 주인은 월세도 너무 좋잖아요. 월세 많이 주니까. 그래가지고 1억짜리 전세를 세입자한테는 받아가지고, 그리고 주인한테는 그 대신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이런 거 받았겠죠. 어쨌든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어느 정도는 갖춰놨겠죠. 이래가지고 40억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40명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한 고등부분까지 몇 년 갔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천막 생활하고. 그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라고요. 1억이 거의 전재산인데 그 이제 소송 포기해야 됐다, 생업으로 돌아가야 됐다 하더라고. 3년 동안 계속 소송만 하는데 승소하면은 이게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는 한 개업공개사가 손해 입힌 거 다 합해서 1억 배상해 줍니다. 그럼 40명이면 얼마씩 돌아가요? 이거 1억 가지고 40명이 나눠야 돼요. 얼마죠? 그러면 250만 원 돌아가나요? 250만 원 받으면 소송비가 최소한 변호사 사면 500만 원을 하거든요. 그 빨리 포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눈물을 먹은 거 거의 다 포기하더라고. 이게 대부분까지 가봐야 아무런 의미 실익이 없는 게, 한 사람당 1억씩 해서 40억 배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협회에서 1년 동안 한 개업 공개사에게 1억밖에 안 해줘요. 1억 손해배상해 주고 나면 다시 가입해야 돼. 다시. 그래서 의뢰인들은 실제로 손해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말로만 이 보험 가입은 돼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협회에 약 200억 정도 공제료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한 60억 손해배상이 나갔어요. 그리고 소송에 계리 중인 게 100억이에요. 소송도 패소해버리면 협회 파산입니다. 파산. 왜냐하면 10%만 적립해놓고 나머지는 다 써버렸다고 이미. 왜냐하면 그 지회에서 공제를 가입하거든요. 그럼 그 지회장 지회에다가 또 준다 말에 공제 이거 가입하는데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이 보통 한 명 있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뭐 다 사업비로 써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우리 보험회사 일반 삼성생명 보험회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보장성 보험 가입하면은
저희 다 초기 보험료는 사업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오래 장기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회 공제도 가입해놓고 한 두세 달 지나서 해약해버리면 반도 안 나와요. 해약안금이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사업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자, 어쨌든 결론은 10%는 적립해야 된다. 책임준비금. 일반 보험회사도 다 적립합니다. 책임준비금 10%는 적립해야 된다. 100분의 10. 그 다음에 5번 회계분리 및 책임준비금 전용 승인입니다. 전용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이 10% 적립한 것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두 번째 줄에 뒤에 보면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64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647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647페이지 양가로 5번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니까 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체크해 놓으시고요. 321페이지 참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321페이지는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 좋잖아요. 똑같은데 2개월 3개월만 차이 나죠?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이고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2개월 이내에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647페이지를 봤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322페이지로 와가지고요. 7번 공제사업의 조사 검사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648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검사는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648페이지 적어 놓기만 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시 갔다 왔다 시간 없으니까 648페이지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 공제사업은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어야 검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입니다. 322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재무건전성 유지입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런 규정들이 다 신설됐습니다. 왜 신설됐냐면은 협회에서는 지금 적자라고 공제료를 올려달라고 그 보증 설정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게 얼마 설정했냐면 5천만 원 설정하다가 지금 1억으로 올랐어요. 1억으로 올랐는데 실제로는 공제료는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 공제금만 올리고. 그러니까 협회는 적자라고 지금 하죠.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건별 보증 설정을 원하고 있어요. 한 건 할 때마다 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불리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 1년에 한 달에 10건씩 하는 중개업소나 한 건 하는 중개업소나 똑같죠. 공제료가. 위험률은 사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계약을 하는 데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명보험도 죽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젊은 사람은 싸고요. 사고 날 가능성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받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 건 할 때마다 가입하면 공평하지 않냐. 많이 한 사람은 좀 더 보험료 공제료 많이 내고. 근데 갑자기 국민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국민들은 아니고 개업공제사지만 좋아하진 않잖아요. 뭐든지 복지를 해주는 건 좋아하지만 갑자기 자기 돈 뭐 연말정산 돈도 내라고 하면 전부 다 반발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줬다가 다시 빼앗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복지 같은 것도 한번 했다고 하면은. 그 경상남도 이런 데도 이제 도시락 경상남도만 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도 이제는 싫어하더라고. 그게 한번 줬다가 공짜로 주다가 다시 돈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금 공제료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올리는 대신에 이제 협회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잔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강화시켰습니다. 옛날에 전부 다 없었어요. 이런 말이.
옛날에 제가 협회 강의하면서 보면 그냥 공제를 들으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냥 다 써버리면 돼요. 그냥 정빙만 갖추고 그 밥도 엄청나게 비싼게 먹었어요. 옛날에 협회 강의하면. 근데 요즘은 밥 거의 4천원짜리 먹어야 돼요. 옛날에는 비싼 거 먹었는데 이제 돈 함부로 못 쓴다고 이제 맨날 적자라고 하니까 계속 감독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 32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재무건전성이 지금 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언제든지 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돈 없으면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323페이지 10번 임원에 대한 제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그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협회는 오로지 오늘 벌칙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로지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징역, 벌금, 행정처분 없고요. 오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협회 위반 행위는. 11번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둔다, 두어야 합니다. 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구성 및 임기인데요.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고요. 그 다음에 호선한다. 호선한다는 말은 그 위원 중에서 뽑는다 이 말이에요. 호선한다.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 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합니다. 19명 이내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남성, 여성,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니언, 디귿에 해당하는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니언, 디귿이 누구예요? 협회 회장하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즉 이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즉 협회 사람들이 영향력 행사를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죠. 3분의 1 미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9명이면 3분의 1이면 얼마죠? 19명에 3분의 1이면 6명 정도 되나요? 6명이면 3분의 1 미만이죠. 그러면 19명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잖아요. 과반수가 얼마예요? 10명 이상 출석하면 과반수면 6명만 찬성하면 의결이 되죠. 그럼 3분의 1 미만이라 하더라도 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네. 극단적으로 보면. 즉 19명 중에서 다 못 나오게 하고 협회 사람들만 전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협회 사람 말고 나머지는 몇 명만 나오라고 하면 돼. 4명한테만 연락해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지금 여기 모건대학교 정재호 교수도 이 공제운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협회에서 다 정해가지고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하기가 힘들다더라고요. 안 하면 다음에 누가 이거 추천하냐면은 협회 회장이에요. 협회 회장이 해가지고 국토교통 그 협회 회장이 한다고요. 협회 회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맨날 반대하고 이런 사람은 다음에 추천하겠어 안 하겠어요? 임기 2년인데 그 하면 돈 주고 수당 주고 엄청나게 좋은데 또 교수들 뒤에 책 뒤에 프로필에 협회 공제운영위원 역임 프로필도 한 줄 넣을 수 있는데 굳이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고요. 또 그 교수들 보니까 내용도 못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협회에서 말하면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지 교수가 강의만 하지 그 협회 공제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주로 교수들이거든요. 보면 자 누구냐 하면은 그게 동그라미 리언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협회 회장이 추천한다고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 물론 승인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A번에 보니까 대학의 부교수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연구원 이상이고요. B번에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가 변호사, 공인중개사와 동격이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뭐 몇 년 돼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냥 자격증만 따면 바로 공제운영위원 될 수 있어요. 대학에는 부교수 이상이야 돼요. 부교수하고 맞먹어요. 지금 부교수 되려면 전임 강사 되고 그 다음에 조교수 되고 부교수 되면 한 10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부교수 되려면. 그 다음에 C번에 보니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 자격증만 따면 금융감독원 임원하고 동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번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입니다. 이렇게 5년 이상 경험을 갖춰야 되는데 공제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한국 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공인중개사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하고 다 동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따면 공제 운영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디귿 리얼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디귿하고 리얼은 2년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은 임기가 없어요. 회장, 협회 회장은 회장하는 동안 하는 거고요. 공무원은 또 다른 데로 발령 내버리면 못하는 거죠.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 그래서 시험에 모든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하면 X죠. 회장하고 공무원은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2년을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업무가 뭐냐면은 이 공제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차입금에 관한 사항,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 의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운영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지금 현재 의장은 평택대학교 교수가 하고 있답니다. 동그라미 3번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심의합니다. 심의사항을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간사 및 서기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6번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6페이지 협회의 지도감독입니다. 여기에 326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333, 643페이지 세 군데 지도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도감독 관청 지도감독관청이 있는데 333페이지 333 그 다음에 643 643에도 있습니다. 여기 326에 있고요. 그 333에 뭐가 있느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자 포함입니다. 무등록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하느냐면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천안시장, 그 다음에 뭐 안산시장, 청주시장, 전주시장, 포항시장, 창원시장, 수원시장, 성남시장 뭐 이런 거 안양시장 부천시장 이런 사람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즉 구가 설치되어 있는 소위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시장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하죠. 그 인구 50만 이상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전부 다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 안 된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는 인구 50만, 화성시도 있네, 이제 화성시. 화성시가 지금 동탄, 서동탄, 농동탄, 신도시가 들어온 데가 화성시인데 이런 데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데 아직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공법에서 옛날에 대도시라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개정돼가지고 인구 50만 명이라는 말을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지금 자꾸 창원시가처럼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저 의정부시, 그 다음에 양주시, 그 다음에 동두천시 이런 것도 지금 통폐합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그것도 통폐합하려고 하다가 무산됐거든요. 지금 옛날에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전에도 막 추진을 해왔고요.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지금 시도로 되어 있는 걸 60개의 그냥 대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60개 정도 시로 아예 도를 폐지해버리고요. 뭐 지금 지역감정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지역감정 이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60개 시로만 만들려고 했다고요. 대략 지금 전국에 지금 9만 250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다 그 쉽지가 않아요.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되면 누가 봤는데 공무원들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도 세력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 투표하면 전부 다 부결돼 버리더라고요. 통폐합하자. 그 지금 통폐합 추세에 있는데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대도시로 한다면 전부 다 구 설치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대도시 시장들이 공법상 근한이 강화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공법상 이게 할 일이 많고 돈 되는 건 뭐예요?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되죠? 도시계획 이방 결정권, 뭐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엄청나게 돈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군수가 파워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파워가 있어요. 누가 더 실질적인 권한이 있냐고요. 군수죠. 군수는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아무 인허가권이 없잖아요. 욕만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실제 별로 권한이 없어요.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만 듣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시장 군수구청장들이 돈은 더 받아먹는다고요. 그 국회의원들만 뭐 너무 나쁘다 하지 말고 싸운다고 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찾아와서 국회의원들 싸운다 나쁜 놈들, 그건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우리나라 권력구조 자체가 기간 대립형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싸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안 싸우고 하려면 그냥 일당 독재 그냥 북한처럼 하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손들어버리면 찬성만 하면 되니까 싸운다고 나쁘다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대도시 시장들은 지도감독 관청이 아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그 326페이지에 있는 협회의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이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43페이지에 보면은 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회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적습니다. 개업공인회사입니다. 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하는데 아까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327페이지 3번 감독의 방법입니다.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사, 즉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서 조사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 신분증 및 조사검사증명서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시험에는 327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조사검사증명서를 내보이거나 공무원 신분증을 내보이면 족하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X입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328. 협회는 오로지 뭣밖에 없다고 했어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협회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냐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번 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한 경우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구체적 기준은 4번은 200만원입니다. 자, 협회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시험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이 많은 데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데 반해서 중요도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333페이지 감독상 명령입니다. 지도감독 관청인데 조금 전에 이게 333페이지 했잖아요. 이거 했던 거 그대로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지금 여기 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있습니다. 아까 333페이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1번 그러면 무등록 개업 공인회사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데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회사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위 대도시 시장은 또 지도감독 관청이 아니다.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감독 대상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무등록 중개업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중개업자라는 말은 개업공개사로 바뀌었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335페이지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그 옛날에는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러 갑니다. 사무실에 안 들어온다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양가로 1번 투기등 거래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위법 위반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번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4번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기다가 5번 만약에 문제 틀린 걸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다음 중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6개를 적어놓고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4개입니다. 제가 왜 명시되어 있는 걸 물었냐 하면은 이법 위반행위 확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포괄적인 말이.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법 위반행위 확인이죠. 그러나 직접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삭제됐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삭제, 이렇게 딱 명시하면서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는 사람은 지도감독하지 않겠다, 사무실에 들어가 조사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그냥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미치겠어요. 근데 시청에서 제가 오산에서 개업을 했는데 계속 문자가 오니까 그 압박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자살하는 거 이해가 돼. 조사받다가 이게 계속 그 막 언론에 공개되고 이러면 그 이름 계속 이름 오르내리고 이러면은 그 모욕감이나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문자가 오는데 뭐 문자 오냐면 경기도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경기도하고 지금 강원도만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 반값 수수료 반값으로 깎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3억 넘는 임대 6억 넘는 매매 그거 요율표 받겠다고 와서 받아 가세요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 바쁘면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서워요. 직접 온다고 하는 게 공무원이 오면 그냥 그거 먹은 게 아니고 다른 거 조사할 수도 있거든. 저 제가 없는데 오면은 어디 갔냐 물으면은 강의하러 갔다 이러면 또 빌리중개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냥 답했어요. 그냥 가지러 그 온다고 하면 무섭잖아요. 오면 그냥 온 게 아니고 또 사무실 오면 이것저것 보고 뭐 잔소리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왔다고 보고 또 이상하면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거든. 이게 빌리준지 의심스러우면.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갖다 드리고 갈게요. 바쁘면 이렇게 하면 오라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제가 직접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온다는 게 굉장히 압박감 느껴지더라고. 자 어쨌든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었어요. 그 제가 진짜 이거는 건의를 했는데 그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는 5년 동안 중개업했는데 왜 한 번도 검사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만 빼고 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빠서 다른 데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정기검사 하라 해놓고 실제로 못하니까 이제 바꾼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요 구청에도 가보면은 공무원 한 명 있을 게 한 명 담당 공무원 한 명 있는데 중개업소는 보통 한 제가 있는 군포시 같은데 600개 지금 정도 되는데 그 조그만한 시에 최고 작은데 군포시가 경기도에서 최고 작은데 600개의 중개업소가 아마 여기도 한 500개 이상은 될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구청에 500개는 600개 되는데 그러면 1년에 매일 조사로 나가도 일요일 빼고 뭐 빼고 나면 한 200일 근무하는데 그럼 하루에 세 군데씩 계속 조사 검사만 하러 다녀야 되죠. 조사만 하러 근무도 안 하고 보통 공무원 가보면 이게 중개업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뭐 지적 근무하고 같이 하고 이러더라고 보통 보면. 그러니까 검사로 나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조사로 나가는 게 민원 제기된 것만 연락이 와요. 민원 의뢰인이 뭐 저 확인 설명 잘못해서 손해봤다 이렇게 민원 제기하면 공무원이 전화 오거나 전화 와요. 이거 민원 해결해라. 해결 못하면 내가 가서 조사할까 네가 들어올래 가지고 서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그럼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나온다고 하면 나올래요 이렇게 하니까 나가면 내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다른 거 뭐 잘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될 텐데 나가면 이렇게 아이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끈만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참
공무원들이 그렇게 딱 협박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행정지도의 일종의 행정지도. 그럼 공무원들은 그런 걸 전문적으로 잘하더라고. 말로 안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예방교육 아까 그 중개실무 그 예방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죠 교육? 그렇지만 그러면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하면 교육 받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딱 문자에 그렇게 적어놔요. 교육 안 받는 사람 위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와서 반드시 교육 받은 사람은 자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놓는데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게 행정지도예요. 옛날에 보면 통일별 심으라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요. 안 심으면 비료값 비료 외상으로 안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행정지도예요. 사실상 하도록 압박하는 거죠. 자, 감독상 명령 방법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5번에 개업공인회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협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거래정보사업자만 적어놨는데 협회는 이미 있기 때문에 안 적어놓은 건데요. 협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개업공인회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자, 행정처분이 있는데 337페이지 이거는 시험에 여기 행정처분에서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쉬었다가 337 행정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